전국에 계신 안식일학교 가정 여러분 안녕하세요. 온택트 안식일학교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식일학교에 누가 왔나 사랑하는 손을 또 왔어요. 여러분들 어릴 적 교회에서 이 노래 불렀던 것 기억하시나요?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성도들이 함께 교회에 모여서 이렇게 노래 부르고 서로 환영하고 한 주일의 삶을 나누며 행복한 추억을 나누는 일이 아련한 추억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안식일 학교는 어떤 모습인가요? 다행히도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교회들이 안식일 학교의 회복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대면 시대에 어떻게 안식일 학교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지 고민하고 계신 교회들과 성도님들이 계시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 이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한번 안식일 학교의 부흥을, 회복을 꿈꾸고자 한국연합회 안식일 학교부와 호프채널이 함께 힘을 모아 온택트 안식일 학교를 준비했습니다. 온택트, 말 그대로 온라인을 통해 접촉한다는 뜻이지요. 비록 우리가 함께 자주 대면할 수는 없지만 비대면 상황 속에서도 함께 안식일 학교를 운영하기 위해 힘쓰고 있는, 애쓰고 있는 교회들의 소식들을 함께 공유하면서 어떻게 하면 연약해진 안식일 학교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그 사역을 통해 믿음의 성장을 경험할 수 있을지 이 시간을 통해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온택트 안식일 학교의 첫 번째 시간으로 방학 없는 안식일 학교, 파주중앙교회 안식일 학교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파주중앙교회 안식일 학교는요, 2020년 2월 29일 모든 예배가 비대면으로 전환되기 시작한 바로 그 시점부터 단 한 번도 안식일 학교를 쉬지 않고 방학 없이 이 학교를 운영해 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이 시간 그 비결을 함께 보고 듣고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동과 사랑이 나타나는 가정은 천사들이 즐겨하는 장소이다. 주만 기어서 이곳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그 생활 내내 우리 준호가 잘 생활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그럼 이 시간 방학 없는 안식일 학교, 파주중앙교회 안식일 학교를 이끌고 계신 두 분을 모시고 파주중앙교회 안식일학교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들어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 길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기소개 먼저 우리 모든 전국에 계신 성도님들께 해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파주중앙교회 안교장 김선배 집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같이 파주중앙교회를 섬기면서 안교 임원들을 돕고 있는 강민경 사모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두 분을 모시고 행복한 파주중앙교회 안식일 학교 소식을 듣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제가 지난 5월 8일에 파주중앙교회를 방문해서 안식일 학교에 참여했었잖아요. 네, 네. 소문으로 듣던 것보다 그리고 또 앱을 통해 보던 것보다 훨씬 더 행복한 안식일 학교의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오늘 그 행복한 소식 마음껏 나눠주실 수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파주중앙교회 미라소 앱을 통해서 그동안 진행해오신 안식일 학교 순서들을 쭉 한번 살펴봤는데요. 네. 제 눈길을 끌었던 건 작년 2월 29일부터
비대면 안식일학교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작년 2월 29일이면 막 비대면 예배가 시작되기 시작하던 때였고 또 함께 모이는 것이 어려워지던 때였는데 그렇게 모든 것이 갑자기 변화된 순간 어떻게 그렇게 발빠르게 대처해서 비대면 안식일 학교를 시작할 수 있으셨나요? 예, 정부에서 인한 제안을 두었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목사님 하시는 설교 말씀은 앱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이 안식일 학교를 잘 이끌어 나갈까 너무너무 고민하고 있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막 몰라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을 때 우리 사모님께서 찾아오셔서 방송을 통해 우리 보이는 라디오를 진행해 보면 어떻겠냐는 제안을 해 주셨어요. 아, 보이는 라디오요? 예, 예. 아, 그러니까 이미 설교 방송은 미라소 앱을 통해 나가고 있었는데 네. 안식일 학교 선사는 없었다는 거죠. 네. 그런데 거기에 보이는 라디오를 한번 얹어보자라고 사모님이 제안해 네. 주신 거고요. 네. 아, 사모님은 그러면 그 보이는 라디오라는 그 프로그램을 어떻게 활용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셨나요? 이제 정부에서 비대면 예배를 공식화하고 이제 방역 지침으로 대면 예배가 금지되었을 때 그쯤해서 제가 부모님 댁을 다녀오다가 이렇게 차 안에서 라디오 방송을 듣게 됐어요. 그런데 듣다 보니까 사회 진행자와 참여자가 비대면으로 서로 어떤 사연을 가지고 이렇게 서로 소통하면서 네.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막 이렇게 교감하는 것을 보면서 아, 저거다. 우리도 방송을 지금 이렇게 진행하고 있으니까 안교도 저렇게 라디오 방송처럼 비대면으로 사연을 주고받으면서 교회에 나올 수 없는 성도님들과 소통하면서 라디오 방송 형식으로 진행하면 어떨까라는 아이디어가 예, 떠올랐습니다. 결국 성도들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게 무엇일까라는 고민과 관심이 새로운 아이디어로까지 연결되게 된 것이군요. 네네. 아,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허락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런 좋은 아이디어와 생각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곧장 실행에 옮기는 일이 쉽지만은 않은 일이었을 것 같은데 여러 제약들이 있으니까요. 네. 또 모이는 것도 힘들고요. 그런데 어떻게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안식일 학교만큼은 결코 멈추지 않고 방학 없이 이어가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되셨나요? 다르게 말해서 좀 어떤 그런 사명감을 갖게 된 계기나 동기가 있을까요? 사람이 몸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스스로 연구하고 또 말씀 듣고 하는 것이 조금 더 힘들어지잖아요. 그래서 국가에서 최소한의 인원만 모여서 예배 드려라라고 했을 때 우리 성도님들이 나오지 못하고 또 집에 있고 하다 보면 말씀과 멀어지는 시간이 예 찾아올 것 같았어요. 맞아요. 우리 모두가 예, 다 예. 경험했던 그런 일들이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 위기의 때가 흔들림의 시기가 다가오는 것 같다는 그러한 느낌이 들어서 이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가서 믿음을 굳게 지키게 하고 싶었습니다. 아, 흔들림의 시기. 예. 우리가 예언을 통해서 또 설교 말씀을 통해서만 듣던 그 이야기들이 정말 가까이 다가온 걸 경험했던 때잖아요. 네. 아, 그 시기를 함께 극복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셨다고요. 네. 감사하네요. 네. 우리 사모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셨나요? 저는 사실 이렇게 코로나 상황이 시작이 됐을 때 이렇게 장기화되고 오래 지속될 거라는 예상을 전혀 못했어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비대면 상황에서 안교 부교장님들이 교회에 출석을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제가 몇 주만 우리 안교장님을 도와서 진행을 이렇게 하다 보면 곧 속히 이제 제자리로 다시 돌아가서 대면 안식일 학교가 진행되겠거니 생각을 하고 이제 계속 집사님과 머리를 맞대고 새로운 안교를 위해서 준비하고 비대면이지만 의미 있게 하려고 되게 많이 노력을 했는데 그때는 어느 정도 한계가 오더라고요. 계속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맞아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네네네. 그랬는데 그러다가 고민하다가 처음에 우리가 생방송 라디오 그 네네. 방송을 시작하기로 한 그때가 생각이 나서 계속 새로운 걸 짜내기보다는 네네. 성도들을 다양하게 초대를 게스트로 초대를 해서 그 성도님들의 가지고 있는 어떤 이야기들을 삶 속에 담겨있는 신앙적인 이야기들을 같이 질문하고 답변하면서 같이 들으면서 안식일 학교를
운영하면 이렇게 비대면 상황이 오래되더라도 지속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렇네요. 비대면 상황이라 네. 할지라도 한두 네. 분 초청해서 함께 진행하는 네. 데는 어려움이 없으니까요. 네, 네. 아, 또 그렇게 좋은 생각 네.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좋아하셨죠? 너무 좋아하시죠. 네. 왜냐하면 이렇게 서로 대화하기 전에는 네네. 이 사람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렇게 게스트로 초대해서 여러 질문들을 통해서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되게 이분에 대해서 몰랐던 걸 많이 알게 되고 가까워진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는 것 같아요. 아, 그럼 긍정적인 성도님들의 네. 피드백이 네. 큰 힘과 네. 또 동기부여가 네. 되겠어요. 네. 우리 성도님들 각 교회에서 헌신하고 계신 안교 임원분들께 그런 격려의 메시지, 격려의 말 자주 건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파주중앙교회 앱을 또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보니까 순서들이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마치 비대면 상황이 아닌 것처럼 음악회 순서도 있고 대담 프로그램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실시간 쌍방향 소통형 방송도 있고 어려운 상황이었을 텐데 네. 어떻게 이렇게 다양한 순서들을 잘 준비할 수 있으셨는지 네. 어떻게 안식일학교 순서를 위해 준비하고 계신가요? 사실 이 코로나 사태가 이런 팬데믹 상황이 저희 모두가 처음 맞이하는 상황이었고 우리 성도님들이 늘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안식일학교를 참여하다가 이제 교회에 나올 수 없는 상황에서 그분들이 너무 혼란스럽고 당황스러우실 것 같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그랬었고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믿음을 잃지 않고 이런 시기에 오히려 하나님과 더 가깝게 연결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집사님과 그러다가 그동안 안교는 일방적으로 네네. 이렇게 진행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보기만 하는 안교였는데 네네. 이제는 우리가 일방적인 어떠한 일방 통행의 안교보다는 네네. 서로의 사연을 톡이나 메시지나 전화로 주고받으면서 상호작용하면서 교감하는 그런 쌍방향 안교를 계획해보자 해가지고 네. 네, 저희가 그때부터 계속 이렇게 성도님들이 참여할 수 있는 안교로 계속 고민하고 어떤 순서들을 만들어서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평상시에 그러면 이렇게 일방적으로 전달되는 네. 안식일학교 순서에 대한 아쉬움이 좀 있으셨겠어요? 그렇죠. 예, 설교 예배만 듣는 것도 매일 듣기만 하는데 예, 직접 참여하면 그만큼 좀 더 의미 있어지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저는 했었거든요. 집사님도 그런 생각을 좀 하셨었나요? 예, 같이 하면서 준비한 것 같아요. 예. 네, 그런 달라진 상황 속에서 이렇게 쌍방향 소통형 안식일 학교를 운영하게 된 것. 어떻게 보면 코로나가 가지고 온 긍정적인 변화가 될 수도 있겠네요. 예, 가장 큰 변화인 것 같아요. 아,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도 새로운 길을 네. 우리에게 또 이렇게 열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획했던 여러 순서들 중에 우리 집사님은 가장 기억에 남는 하나의 순서를 꼽으라면 어떤 순서가 가장 기억에 남으세요? 작년 4월 11일 날 진행된 순서 중에 전화 왔어요라는 순서가 있었습니다. 아, 전화 왔어요? 네. 제목만 들어도 흥미가 느껴지는데요? 예.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됐냐면, 지금 코로나 시대라 나오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았었어요. 네네. 그 당시에. 그래서 듣고 싶은 목소리의 주인공을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전화를 통해서 서로 사랑의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서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이러한 시간이었었거든요. 아, 실시간으로 교회에서 전화를 네네. 걸고 예예. 성도님은 집에서 받으시고 네. 그렇게 소통을 하면서 안식일 학교를 이끌어 나가신 거군요. 예예, 맞습니다. 아, 그래요. 성도님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정말 이 앱을 통해서지만은 보고 싶은 얼굴을 보고 그리고 목소리를 들려주면서 너무 감사했다고 하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예, 예. 이 기술적인 어려움은 좀 없었나요? 제가 성도님들께 미리 부탁을 드렸어요. 아, 그래요? 우리 안식일 학교 시간에 전화가 갈 거니까 네네. 꼭 준비하고 있다가 받아달라고요. 아, 예. 그래요. 모든 것이 또 이렇게 잘 준비되고 갖춰졌기 때문에 이런 의미 있는 순서가 진행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런 또 좋은 순서를 준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사모님, 사모님은 1년 동안 진행했던 순서 중에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 저는 저희가 이제 코로나 상황이 시작됐을 때 정부에서 비대면 지침을 내렸을 때 교회에 이렇게 보이지 않은 갈등이 있었어요. 맞아요. 많은 교회들이 네. 경험했던 일들이죠. 네,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비대면 예배지만 우리가 신앙을 고수하면서 목숨을 걸고라도 순교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나가서 네네. 예배를 드리고 안식일 학교도 참여해야 된다는 네. 일각의 한 분들과 네. 또 다른 쪽에서는 우리가 정부의 지침을 따라야 되지 않냐, 이거는 전염병인데 하면서 이제 이렇게 두 보이지 않는 갈등들이 있어서 저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같이 고민을 하던 중에 안 교장님과 그러면 한번 토의식으로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같이 나누고 안식일 학교 시간에 또 방송으로 참여하시는 다양한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우리가 답을 한번 찾아보면 어떻겠냐고 해서 저희가 아마 초창기였던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토의식으로 코로나 시대 우리는 어떻게 신앙을 이어가야 할까라는 네. 주제로 토의한 적이 있었는데 그 시간이 맞춰진 다음에 정말 이렇게 수면 위로 올라올 뻔했던 그 갈등들이 많이 해소가 됐고 각자 개인적으로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해나가야 할지 저는 답이 됐었거든요. 근데 많은 성도님들도 각자가 어떤 답을 찾았던 것 같아요. 지금. 네, 사뭇 진지한 주제인데 네. 어떤 문제를 좀 덮어버리기보다는 네. 이렇게 공론화하고 네. 함께 소통할 네. 수 있는 장을 마련했던 네. 것이 오히려 전화위복의 네. 기회가 됐던 것인 것 네. 같습니다. 네, 네. 아, 또 그런 유익한 순서들을 통해서 안식일 네. 학교를 운영해 주신 것 정말 지혜로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교회에서 어떤 순서를 진행해야 될까 고민이 되신다면 파주중앙교회의 미라소 앱을 한번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1년 동안 모아둔 다양한 순서들이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주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바쁘다는 핑계로 정말 인사를 못했는데 우리 안교 임원들이 이런 순서를 준비하기까지 얼마나 많이 수고하고 애쓰고 또 회의를 하고 기획하는지 멀리서나마 계속 보고 있었지만 한 번도 정말 제대로 된 감사를 표현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정말 교회에 큰 유익이 되었고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 파주중앙교회 안식일 학교가 있으므로 정말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저희 파주중앙교회 안식일 학교의 좋은 점은 제가 기존에 이제 안식일 학교는 이제 특정한 임원이나 특정한 사람들만 참여하는 그런 어떤 선입견이 있었는데 그 선입견을 깨고 성도 전체 여러분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고 그리고 한 주 한 주 그 자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항상 업그레이드 되어 있는 그 모습들이 너무 보기 좋았어요. 저 안식일 학교에 진짜 허시는 분들이 너무 일꾼들이 많아가지고요. 아, 제가 여러 교회를 섬겨봤지만은 안식교의 저기 프로그램을 만들라고 그 교장님들이 굉장히 힘들어하셔요. 하시는 분들이 저기 거절하시는 분들 있고 또 부족해가지고 근데 우리 교회는 진짜 이럴 분들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진짜 진행하는데 아무 막힘이 없고요. 또 이 프로그램이 너무 다양하고 그 성도님들이 저기 생각하실 적에 이게 마음에 와닿는 그런 프로그램이 많아요. 안교임원들 화이팅! 우리 파주중앙교회 방학 없는 안식일 학교에 대한 우리 성도님들의 만족도와 평가가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요.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만족도가 높다니 너무 감사드리고 잘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성도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금이나마 교우분들과 또 교회에 도움이 되었다고 하니까 좀 되게 의미 있고 보람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직접 가서 만나 뵀잖아요. 네. 너무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네. 참여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고 그 안에서 네.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앞으로도 그런 안식일 학교 계속해서 이끌어 주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 안식일 학교가 부담스러운 이유가 안교장 한 사람한테 모든 짐이 지워지는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안교장을 안 하려고 그렇게 힘들어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파주중앙교회 안식일 학교는 임원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예, 두 명의 부교장님이 계시고요. 그리고 우리 사모님까지 합해서 우리 네 명이서 많은 의논을 해가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두 분의 부교장님 네. 그리고 우리 사모님까지 같이 예. 그러면 안식일 학교 순서 진행도 나눠가면서 그렇게 하고 계신가요? 예, 맞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그 네 분이 이 안식일학교 전체적인 틀과 또 운영을 위해 어떻게 준비하고 또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가요? 개별적으로는 이제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 말씀과 기도를 시작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매주 일요일이면 저희가 줌으로 회의를 해요. 아, 매주 일요일이요? 예예. 예. 만약에 다른 일정이 있어서 외출하고 있으면 어떡하죠? 그러면 이제 시간을 더 뒤로 밀어서 늦게 시작해요. 아, 절대 취소는 안 하고? 취소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안식일 학교는 계속 진행이 돼야 되고 네네. 그리고 저희가 질문한 거, 회의한 내용을 월요일에는 알려드려야 되니까요. 아, 예. 그렇군요. 이 시간을 어떻게 보면 중요한 시간으로 구별해놓고 네. 함께 그 약속은 지키기 위해 안교 임원들이 노력하고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그 회의를 통해서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신가요? 저희가 큰 틀을 먼저 짜요. 그래서 기별로 짜고 그 다음 매 달로 짜고 그 다음 그 안식일에 할 순서를 위해 이렇게 준비를 하거든요. 그래서 네네. 우리 모든 임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아이디어를 짜내면서 네네. 이 일을 준비하고 있어요. 혼자 해야 됐다면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그렇죠. 혼자 하면 정말 어려운 건데 네네. 우리 서로 나눠서 분배를 네네. 해요. 그래서 우리 한 분이 이번 안식일에 그걸 맡아서 해줬으면 그 다음 안식일엔 이분이 이렇게 네네. 돌아가면서 하니까 훨씬 더 수월하고 좋은 것 같아요. 아, 함께 동역하고 협업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예예. 예. 지치지 않을 수 있도록 네네. 서로 응원도 해주고 예. 고맙습니다. 그래서 네네. 이게 순서가 2, 3주 전에 그 순서자에게 전달이 돼서 네네. 그 순서가 원활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들이 서로 기도하고 또 문자나 전화로 서로 협력하면서 준비하고 있고요. 네네. 그래서 이 순서자들이 정말 금요일에는 이제 그 다음날 안식일 순서를 쓰기 위해서 막 늦게까지 준비하는 이런 모습들도 보게 돼요. 아, 뭔가 닥쳐서 하는 게 아니라 네네. 미리미리 준비해서 또 순서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는 도움도 드리고 예예. 저한테도 한번 의뢰가 들어왔었거든요. 네. 한번 맡기고 끝나는 게 아니라 목사님 이렇게 부탁해요. 또 이렇게 확인해 주시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하는 그 모습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열심히 수고해 주시는 우리 집사님들, 사모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이렇게 안식일 학교를 진행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안교장으로서 가장 힘든 부분 중에 하나가 순서를 부탁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파주중앙교회 성도들이 이 부탁을 거절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시간을 통해 믿음이 더 성장해 나가는 것이 눈에 보여서 보람되고요. 이 시간을 통해 우리 하늘까지 쭉 함께 전진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코로나로 인해서 멈춰진 일상과 또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하는 현실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시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살면서 오히려 위기가 그들에게 기회가 되었던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 코로나 시대가 너무 힘들고 어둡고 어렵지만 성경에 나왔던 많은 선조들처럼 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보시면 어떨까 싶은데 저희 교회도 사실 코로나 이전에는 몸이 불편하시거나 직장 문제로 안식일에 교회 참석하지 못하시던 분들이 안식일 학교 시간에는 교회와 단절되어 있었는데 이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생방송 안교가 진행되면서 오히려 많은 분들이 교회 나오지 못하지만 방송을 통해서 교회와 함께 공감하고 울고 웃으며 교회와 되게 깊게 연결되는 그런 기회가 되었거든요. 우리 여러분들도 각 교회에서 이 코로나 시기의 위기를 도리어 기회로 바꾸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또 성도들의 사랑과 격려와 위로를 서로 많이 나누고 전하는 그런 기회로 삼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재림교회에 있는 모든 안식일 학교를 위해 저희 모두 같이 기도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파주중앙교회
안식일 학교 오전 10시 놀러오세요. 온택트 안식일 학교 첫 시간 어떻게 보셨나요? 이렇게 함께 힘을 모아 힘든 시간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파주중앙교회의 모습이 아름답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의 교회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라는 파도가 몰고 온 이 폭풍에 우리가 침몰하는 것이 아니라 이 파도를 타고 더 넓은 바닷가로 함께 나아가서 더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마음껏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안식일 학교가 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른 주제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의 안식일 학교 소식도 들려주세요. 아래 보이는 이메일 주소를 통해 여러분들의 교회 소식을 보내주시면 확인하고 여러분들의 교회 소식도 함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